엽기 떡볶이 먹을까? 신메뉴로 크림 맛이 나왔대. 분모다 트러플 매콤 한맛 뭐가 제일 맛있을까? 웅따웅드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엽떡에서 또 오랜만에 신메뉴가 나왔어요. 그래서 트러플 매콤, 트러플 크림 맛, 그냥 크림 맛, 그냥 매콤 맛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트러플 맛은 분모자로 시켰어요. 그래서 3,000원이 추가가 됐고, 얘는 그냥 매콤 맛인데 분모자를 토핑으로 추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얘는 떡볶이에 분모자가 추가되는 거고, 얘는 떡이 없이 분모자로만 오는 겁니다. 먹어볼게요. 치즈랑 잘 어울린다. 지금 여기는 치즈가 많은 부분이라서 짭조름한 맛이 많이 올라오면서 괜찮았거든요. 되게 평범한 크림 떡볶이 맛인데 약간 그 오뚜기 크림 스프 있잖아요. 그런 걸 되게 진하게 만든 느낌? 맛은 있어요, 확실히. 근데 이렇게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분모자를 먹어볼게요. 트러플 크림 분모자. 와, 과연 트러플 향이 얼마나 날지. 저는 트러플 맛있어요. 딱 이렇게 먹을 때 트러플 향이 같이 이렇게 스물스물 쫙 올라와서 크림보다는 특별해요. 그래서 저는 크림은 사실 안 시켜 먹을 것 같은데 트러플은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매콤맛 한번 가볼게요. 여기도 분모자를 추가해서 분모자를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와, 이거 처음에 딱 먹을 때 약간 청양고추스러운 매운 향이 확 같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하나도 안 느끼하고 이거면 한 통 먹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빡 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매콤 트러플. 매콤 트러플도 맛은 있거든요. 근데 그 트러플의 존재감이 강하지가 않아요. 근데 뭐 이거 시키셔도 괜찮긴 한데 뭔가 그 장점이 확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콤맛도 신라면 정도 맵기인 것 같아요. 짠!
아,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분모자를 엄청 좋아하시면 분모자도 좋은데 그냥 토핑으로 추가해서 한두 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양은 그게 많아요. 그리고 크림 맛보다는 트러플 맛이 전 더 좋고요. 근데 트러플을 싫어하시면 크림 맛도 괜찮은데 솔직히 크림 맛은 굳이 이거를 이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매콤 트러플과 매콤을 비교했을 때는 매콤이 더 맛있었어요. 끝! 맛있게 드세요.